전남도가 오는 2029년 14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는 세계 직류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직류산업 전력기자재 개발 공동연구에 나섭니다. 전남도 대표단은 독일을 방문해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직류산업 공동연구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독일 연구진과 전남 8개 기업이 기술 이전과 지식 공유 등 직류 산업 발전에 협력하게 됩니다.